네, 분사구문이죠, 일단. 그지? 앞에 뭐가 생각된 거야? 빙이 생각된 거죠, 빙. 알려지는 거죠. 뭐라고 알려진 거야? 아버지, 원자 폭탄의 아버지로 알려지면서 이 사람은 이끌었죠. 뭘 이끌었어?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죠.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냐면, 결국 개발했고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던 것이죠. 첫 번째 핵무기를. 1945년도에. 그는 공부했는데, 하버드와 캠브리지도 공부했고, 그리고 받았는데, 그의 박사학위를 받았지. 어디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지. 여기서 독일에서. 뭐 하기 전에? 교수가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여기서 뭐 자살을 받기 전에. 아죠?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뭐에 대한 반응으로? 레포트. 보고서에 대한 반응, 응답이죠. 근데 어떤 보고서? 독일이 뭐 했다는? 원자를 분리했다는 보고서에 대한 반응에서 대통령 루즈벨트가 만들었는데 맨해튼 프로젝트를 설립하게 된 거죠. 1941년도에. 그는 놓았는데 이 사람은 모았지. 뭐에 모아놨어? 빈 철저버 뭐니? 철저버. 책임지라는 거죠. 1년 이후에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놓은 거죠. 책임져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설립하게 되는데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고 어셈블. 이게 얘랑 얘랑 표기주지? 모았는데 뛰어난 과학적인 팀을 모은 거죠. 어디에서? 사막에서. LA 로스 알로마에 있는 뉴멕시코에. 그들은 성공적이었죠? 네. 줄라이에, 이날 줄라이에 이 사람과 그의 다른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뭘 목격했어? 첫 번째 폭발. 원자 폭탄의 폭발을 목격하게 된 거지. 뭐라고 알려지? 네. 이거라고 알려지. 그렇죠. 나오는 내용일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 문법적인 건 아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자잘하게 뭐 과거완료니 뭐 이런 거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 모르면, 이게 왜 이렇게 쓰여 진하게 만든 게왜 썼는지 모르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